할리우드에 마블 시리즈가 있다면 유럽 영국 쪽에는 그 J.K. 롤링이 만든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잖아. 해리포터에서 연장되는 판타스틱 비스트가 있잖아. 지금 2편까지 나왔지. 이게 계속 그 시리즈랑 비슷해. 근데 얘네들도 똑같이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마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극명한 문화 차이까지 보여지는 거야. 이게. 영국 스타일인데 이 고집, 전통, 마블 스타일의 합리, 재미, 오락, 이게 극명하게 나뉘어. 얘네들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주잖아, 친절하게. 얘네들은 절대 설명 안 해. 그런 건 니네가 알아서 자기 딱 세우면서. 근데 그들만의 예술성 작품. 얘네들은 웬만한 거 다 그래픽으로 만드는데 얘네 실제로 만들어. 그거를 구분하면서 보고 그 예술적인 감각, 뭐 1920년대 파리를 구현하면서 실제로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썼던 문자까지 그대로 복사해갖고 거기다 그려넣고 그걸 만들었다라는 걸 알고 보면, 그다음에 그 당시에 패션, 음악 이런 거 굉장히 어렵더라. 내가 비행기도 그래. 미국 비행기는 쉬워. 합리적이고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걔들의 문화가 적용된 거야. 근데 유럽 비행기는 답답해. 정말 답답해. 근데 특색이 있어.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비행기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미국적 비행기가 훨씬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유럽 쪽 비행기는 예를 들면 저기 있는 미라지 같은 거 그런데 저게 나온 지가 1960년대에 나온 비행기야. 저게 지금도 나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는 거지. 프랑스 비행기인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얘네는 계속 바꾸잖아. F14, 15 계속 뭔가 업그레이드 그래서 아예 바꿔버리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갖고 그러고서 또 팔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는 하나만 가지고 계속 안에 업그레이드 계속 만드는 거야. 전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보잉 매뉴얼하고 에어버스 매뉴얼하고 보면은 선생님이 에어버스는 답답하다고, 보잉은 엄청 자세하게 그래도 세세하게 이게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에어버스는 그냥 이렇게 빡 하고 네가 공부해. 그런 거야. 거의 그렇게 그게 영어도 굳이 다르게 쓸 이유가 없는데 다르게 쓰고 있고, 자존심이 강하고, 야 영어는 우리가 언제야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또 강해. 그거를 뺏겨와서 야 불필요하게 이런 거 할 필요 있어? 우리는 합리적으로 이것만 필요한 것만 할 거야 해서 만들어진 게 미국 문화야. 얘네는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어. 그게 이제 유럽 비행기와 미국 비행기의 차이. 결국 사람이 다르니까 문화도 다르고, 아까 비행기도 다르고, 차도 다르고, 영화도 달라. 독일 차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프랑스와 영국 차하고 미국 차하고 딱 갖다 놓고 비교해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 독일은 표준화됐고 전 세계에 다 뿌리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만드는데, 영국 차 자존심 대단하지. 그러다가 다 말아먹었어. 다 많이 다 팔먹었잖아. 예, 꼭 처음에 재규. 이게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 적응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은 미국 쪽이 강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을 한 거라고 봐. 초단기간에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 근데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만든 유나이티드이기 때문에, 자, 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하잖아. 다 필요 없어.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게 되고, 이런 문화가 정말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고 보는 거지. 다른 민족이라고 좋을 건 없는 거야,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민족 치고 저 지금까지 살아있는 민족이라도 없어. 다 정복당했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찾고 보면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변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뭐 하나 배웠어? 뭐 그걸로 그냥 가겠다 이게 아니고, 오케이 하나 알았어 그럼 또 나눠주고 또 다른 걸 또 배우고 해서 내가 자꾸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 비행기에도 뭐 바란다고 고르니까 평생 먹고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비행기 그만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 그만두고 다른 거만 하라고 하고 싶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집이 많은데,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지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재밌는 거,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해야지 하면서 살아야지. 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